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1월 12일 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시장, 유럽시장 상당히 강하게 독일 4.94% 상승, 프랑스는 7%대 상승입니다. 자, 다우존스도 5% 가까이 상승하던 폭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신고가 갱신하면서 2.95%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반대로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1.53% 하락, 반도체 지수도 1.25% 하락한 상황이에요. 자, 전일 미국 시장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아마존닷컴이 4.78% 하락했습니다. 화이자의 백신이 3상 진행 중인데 상당히 90% 이상의 효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에 언택트 관련주들이 강하게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넷플릭스 8.58% 하락, AMD도 2%, 엔비디아도 6%, 니콜라도 3.5% 하락. 자, 그에 반해 화이자는 8%대 상승, 모더나 6%대 상승, 유가도 전일 상당히 이제 봉쇄 조치가 완화된다든지 다시 경제 재개가 활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엑스모빌 12.84% 상승, 쉐브론도 11%대 상승, 준비디어는 16.8% 하락했습니다. 자, 내수주들 중에서 월트 디즈니 10%, 보잉 항공주죠 13%, JP모건 13%. 자, 금융주들도 양호한 모습 보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우리나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0.9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1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 미국의 양대 시장이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 먼저 좀 강하게 올라온 경향이 있으니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느덧 전고점 인근까지 강하게 치고 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60일도 이제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호가는 아까 약간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당히 오늘 중요한 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000억대 매수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1460억 매수 들어왔고 선물도 외국인이 사들어오는 그런 최근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상당히 조금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더 추가로 강하게 가는지 여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일 특징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좀 전에 언급했다시피 그린 뉴딜 그리고 조선주가 상당히 강하게 전일 상승했거든요. 오늘도 일단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 2차전지도 최근에 불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린 뉴딜 지금 현재 효과 보니까 일단 상승은 할 것 같습니다만 추가 상승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정도로 그냥 약간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전지 현재 효과가 LG화학은 조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도 비교적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수혜가 예상되는 쪽이 헬스케어죠. 헬스케어 바이오 쪽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진단키트는 이제 백신이 나온다는 소식 때문입니까? 지금 현재 CGN이 10%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가 상승 지금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조금 쉬어졌거든요.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고 두각을 나타낸 섹터가 2차전지, 조선주, 그린뉴딜 이런 쪽이, 해운주 이런 쪽이 두각을 나타내니 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데리고 올라가면 지수가 너무 폭등할 수 있으니까 전일 살짝 쉬어갑니다만 오늘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여건은 지금 조성되어 있다. 자, 이평선들 단단하게 밑에 다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도 61,500원 여기 직전 고점 부위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이평선들 다 돌려낸 상황이니까요. 9만원대 향해서 강하게 한번 치고 가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죠. 자, 네이버 카카오 언택트가 미국 시장에서도 약세를 보이니 같이 좀 약세를 보입니다.
자, 그러나 네이버 카카오가 굳이 언택트 쪽만 주목을 받는 기업은 아니다. 그거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금융 쪽이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른 섹터와 협업 관계를 가져가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추가 성장성 충분히 있으니까요.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지 몰라도 적절히 추가 매수 내지는 저점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3%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NC 소프트도 5%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최근에 양호하게 지금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7만 5천 원의 저항을 뛰어넘고 모든 이평선 이제 다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0만 원 인근까지 얼마나 강하게 랠리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자, 이제 9만 무제한 3천 원, 예상을 1시간 그리고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10만 원권의 저항대 포진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잘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닥터K는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했는데요. 모든 이평선 다 돌파 직전이니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출발 상황 양호합니다. 자, 조선주가 정말 지지부진했는데 전일 한번 강하게 치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현대미포조선도 상당히 강하게 갔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이평선 다 돌려내려는 시도. 삼성중공업 전일 던졌다는 분도 계시던데, 어저께 강하게 이렇게 양봉 설 때는 더 추가로 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 어저께 중장기로 들고 있는 우리 팀원에게는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상당히 더 올라갔고, 오늘도 추가로 상승 예상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가워요. 성구님, 달랑 냅다 던지는 게 아니라, 어저께 상황은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더 홀딩해야 된다. 그죠? 더 올라가죠?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내 단가보다는 주가의 흐름상 더 치고 갈 것인지, 강력한 양봉을 시연하고 있을 때는, 홀딩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G가 강세를 보일 듯 합니다. 자, 두산중공업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고요. 하나솔루션, OCI. 자, 관심 있게 본다 했던 유니슨과 같은 종목도 상당히 강한 모습들입니다. 자, 일일이 열거할 시간이 없으니까 2차전지가 강세를 그린뉴딜이 강세라는 것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등락이 섹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화장품 섹터 상당히 강하게 중국 소비, 면세점 관련 섹터 신세계 7%대 상승 예상됩니다. 출발. 자, 신세계 중장기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사 들어갔다면 7%대, 호텔신라 8%대. 우리 가지고 있는 클래시스는 아직까지 시원찮네요. 추가 상승 잘 나오는지 한번 챙겨보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내수 관련, 초강세 오늘 예상되는 하루입니다. 자, 엔터테인먼트도, 엔터테인먼트는 갈리지 않습니까? 언택트와, 그죠? 이것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 공연도 잘못 나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언택트 콘서트를 하면서 대안을 찾으면서 잘 버텨왔고, 이제 코로나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면 다시 해외 공연이라든지 케이팝이 전 세계에서 참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쪽 전망이 다시 밝아질 그런 상황이네요.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자, 여행 관련주 오늘 폭등 양상입니다. 하나투어 18%대 상승. 모두투어 20%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항공주들도 불을 뿜네요. 자,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소폭 상승 출발입니다. 다우 선물 0.1%
1.3% 상승, 나스닥 선물 0.30% 상승 출발입니다. 자, 금값이 폭락했어요. 유가는 급등했고요. 자, 코스피 0.2%대 상승. 야, 미국이 혼조세 양상이어서 그렇습니까? 어저께 다우가 그렇게 크게 올라갔는데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대 하락 출발입니다. 둘다 양대 시장에 대한 인버스 다 투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이 스트레이트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염두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언택트 쪽으로 조금 타격이 있습니다. 도전비전 3.6%대 하락이고요. 야, 네이버가 4.5%대 하락입니다. 현대제철 2.4%대 상승이고요. 롯데하이마트 1%대 상승. 자, 제약주가 좀 시원찮습니다. 자, 일단 하이마트 청산합니다. 3% 정도 수익입니다. 그냥 청산. 시장 흔들립니다. 자, 현대모비스 매수 의견 드렸었죠. 양호.
자, 인버스를 추가로 투입할까 지금 고민 중인 겁니다. 기관에 우린 매도 넣고 있죠. 한 번은 조정 봤거든요. 자, 그에 비해 하이닉스 일단 견조합니다. 자, 더존 비전 끌어당기는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코로나 백신 나온다 해서 내일부터 마음 놓고 활보 칠 수 있나요? 활보할 수 있나요? 그냥 일시적인 쇼크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신이 당장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거의 임박에 가까운 소식입니다만 모든 게 그렇다고 옛날처럼 완전 내일부터 당장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셀트리온 제약은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조금 더 지켜봅니다. 자, 클래시스도 일단 상단에서 조금 틀어막혀 있긴 합니다만 수급이 양호한 편이니까 조금 더 지켜봅니다. 인버스 없는 분들은 인버스 좀 가져갈 필요 있어요. 인버스 추가했습니다. 닥터케이는 코스피 인버스 추가했어요. 20%로 들어갑니다. 일단
자, 재빠르게 포트폴리오 축소하는 거 보고 계시죠?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좀 비중은 그냥 기다려요. 자, 네이버 카카오 게임 약세입니다. 그에 비해 엔터테인먼트 강세고요. 철강주 비교적 뭐 양호한 흐름입니다만 현대제철 축소했습니다. 그냥 매도했습니다. 자, 롯데하이마트 현대제철 다한 3%대 익절. 야, 3% 먹고 던지냐? 던집니다. 시장이 시원찮은데 3%고 2%고 줄여야 될건 줄입니다. 야, 금융주가 더 치고 갑니다. 자, 그린 뉴딜이 시원찮네요. 수소차도 시원찮고요. 항공주 대박 날라갑니다. 자, 제약바이오도 조금 등락이 엇갈리네요. 자, 더존비전이가 낙폭 축소하고 있어요. 아모레퍼스픽 오늘 왜 던져요?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화장품 관련이 오늘은 좋으니까 좀더 치고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6만 8천원 밑으로 안 깨지면 더 홀딩 가능. 자, 내일이 광군제 아닙니까? 화장품 가장 중국인들이 많이 사요. 화장품, 중국 소비 관련이 양호입니다, 양호. 추세가 다 돌아서고 있거든요.
자, CGN과 같은 종목 부담스럽다.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 부담스럽다고 제가 잘 안 들어갔거든요. NH 한국 사이버 결제도 양호한편에 속했는데, 자, 네이버가 추가 상승할 줄 알았는데 못 가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카카오는 미국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될, 그죠? 조금 섹터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충분한 여지가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관심있게 봐야 돼요. 자, 코스닥 인버스 잘 투입해 놨죠. 코스닥 인버스 지금 수익권입니다. 자, 인버스를 적당히 섞어가는 이유를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인버스를 적당히 섞어가야 되는 이유를 이제 좀 알겠다. 1번 눌러 예야. 아, 현대차체 더 날아간다. 아. 조금 아쉽네요. 시장이 흔들리니까요. 그냥 수익 적당히 봤을 때 토해내기 싫어서 빠져나옵니다. 시장 흔들리고 있어요.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면 던지겠습니까? 안 던지지. 여기서 딱 틀어막혀가지고 빠질 폼으로 딱 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줄여나가야 됩니다. 인버스 추가 투입. 일단 성공이고요. 코스닥 인버스도 없는 분은 적당히 사더라도 별 무리 없습니다. 코스닥 인버스. 우린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는 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지나간 거 자꾸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뭐 이걸로 끝이 아니니까요. 그죠? 자, 매수 포인트 20일 인근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늘려주면 다시 또 들어가면 돼요. 우리 팀원들 중에 아직 못 본 분들이 있어. 그분들 나중에 보고 던지면 우리 던진 가격보다는 좀 더 높은 데서 던지겠네. 다행이다.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인버스 가지고 금요일날 인버스 들어 간다 이럴 때 속으로 야 시장 잘 가는데 인버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죠. 야 시장 뭐 대박 올라갈 것 같은데 인버스 산다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거든요. 시장이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습니다. 조정을 한번 받고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 아무런 이슈 없어도 조정 한번 받고 가는 게 이상할 게 아니라니까요. 자, 어저께 다우와 나스닥이 같이 올라갔으면 모를 텐데 나스닥이 좀 크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아 나스닥이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회복을 적당히 조정을 받고 빠르게 얼마나 빠르게 회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 양호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처지면서 좀 왔다갔다 횡보할 것이냐 중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하락 전환했습니다. 자 다른 이슈 없었다 하더라도 V자 급반등에 며칠이 올랐습니까? 조정을 받아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다우처럼 조정 이렇게 가볍게 받고 강하게 반등. 오늘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볍게 적당히 받고 또 추가 상승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스닥이가 흔들리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죠? 자 그린 뉴딜 쪽 강하게 지금 강하다긴 좀 그렇고요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2차전지 하락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강세 보이는 섹터는 다시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조금 사람들의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관군제 효과 때문에 중국 소비 화장품 의류 엔터테인먼트 항공 여행주는 강세인 반면에 나머지 섹터 상당히 약세입니다. 진단키트 7%대 하락이고요. 언택트 관련 다 한 4%대 하락입니다. 5G 휴대폰 부품 다 약세고요. 게임도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마찬가지 제약바이오도 제법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인버스 두 쪽 다 플러스로 전환. 자 인버스 타이밍이 거의 퍼펙트거든요. 아침에 인버스 딱 시작하자마자 인버스 딱 샀거든요. 주가 시작하자마자 인버스 매수 의견 딱 드렸습니다. 사자마자 그냥 그대로 빠집니다. 자 9시 5분에 인버스 추가 9시 5분에 인버스 추가 그리고 챙길 거 챙겨버렸습니다. 현대제철, 롯데하이마트 자, 철강이 양호하네요. 포스코도 3%대 상승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죠? 수출이 많이 제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풀린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철강주가 강세 한번 더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자, 금융주 추가 상승합니다. 야, 참 진짜 스펙타클합니다, 시장이. 그렇게 분위기 좋게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 그냥 한 번에 싸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종목군들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 전일 상당히 엇갈리는 다우존스는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가져온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도 추가 하락 큰 폭은 아닙니다만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같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자, 그동안의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내수 그리고 수출 관련주들 물동량 좀 제대로 교역이 시원찮았던 그런 쪽에 또 수혜가 조금 있는 그런 시장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상당히 저항권에서 변동성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신규 매수는 되도록 자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코스피도 신곡 전고점 인근이고 코스닥도 현재 제법 큰 폭으로 1.3%대 하락 보여주는 상황이니까 오늘은 매수를 자제하시고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팬클럽 가입해 주신다면 땡큐 베리 마치.
녹화방송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 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